하하, 저도 잘, 저 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레포트 본 거는 뭐 어제부터 해서 어제가 처음이에요. 저도 이런 약간 깊이 뭐 이렇게 본 거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G ETF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제가 아까 그 장전 시황에도 이야기도 했고 아침에 뭐 저기 그저께부터 해서 이학윤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리포트 하나가 리포트 하나가 좀 좋은 게 나와서 같이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보고서는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국내 보고서인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소개 다시 해드리면 SK증권에서 만든 거고요. 이 제목은 뭐 어떤 인플럭스 오브 ETF 파트 3인데 그 ESG ETF로 그 제목이 되어 있고 파도가 밀려오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 ESG ETF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좋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이 ESG ETF의 전환점 티핑 포인트 요거는 뒤에 좀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ESG 그 요런 부분도 심도 있게 뭐 분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ETF 소개하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 ESG 전략을 쓴 ETF, 그다음에 ESG 테마 ETF를 탑픽으로 제시한다고 이렇게 레포트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2020년에 티핑 포인트 오브 ESG ET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블랙록이 1월 14일 4분기 실적 발표 시에 이제 ESG ETF 관련해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ETF 시장은 블랙록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뭐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실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기사 나온 거를 첨부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그 나스닥의 그 회장이자 CEO인 아데나 프리드만 약간 독일계 이름 같죠? 이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잠깐 보면 이분이에요. 나스닥 홈페이지에 가면 이 화면에 나오는 거고요. 이분이 이제 그 티핑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스닥이 새로운 그 플랫폼을 도입해서 ESG를 이렇게 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썼던 내용이고 2020년은 기념비적인 뭐 해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고 뭐이 ESG 그러니까 보고와 관련돼서 어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ESG 뭐 인수했다고 나오잖아요. 플랫폼 뭐 이게 이름이 뭐죠? 리포팅 그 요거 인수했다고 나원 리포트인가요? 요거 했다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com에 가면 있습니다. 이분 이름 치고 하면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에 그 ETF 쪽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 ETF가 늘어날 거라고 블랙락이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를 이 그림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를 보여주는데 연관 채권 ETF 자금 유입 규모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시장은 블랙락이 말한 대로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이양희 님이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다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요게 지금 50억 달러가 지금까지 30억 달러인데 요 50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게 6개월 만에 늘어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2개월 만에 또 이렇게 늘었다. 뭐 상당히 빨리 늘어나는 거 같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인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2015년부터
이렇게 ETF, 여기 A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 써놨죠.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총 운용 자산,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ETF 개수도 오른쪽 축에 보시면은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다, 어떤 흐름이 이렇게 ETF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뭐 쉽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ESG를 생각한 투자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ESG의 어떤 방향으로 기업들이 기업의 운영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인바이런먼털 쪽도 58.7%가 이제 포지티브한 거고, 그다음 소셜 쪽도 55%, 뭐그 거버넌스 쪽도 62.3%, 이런 식으로 되게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화면에 UN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ESG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많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많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UN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2016년에서 18년까지 해서 그린본드라는 거, 그러니까 채권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린본드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2018년 기준에서 1억 6천, 16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발행이 UN은 최근에 ESG ETF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화랑기를 맞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 투자의 베이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유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 위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블랙록이 왜 주목했냐, 이거를 딱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밑줄 친거 보시면, 아까 미리 말했지만 이 최근 그 유럽 ESG ETF 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2019년 6월까지 해서 ESG ETF AUM이 25억 달러였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이제 50억 달러로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0억 달러가 플러스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억 달러일 때까지의 규모는 전체 ETF 비중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여지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블랙록이 성장성을 보고 이제 여기에 먼저 뛰어든 거죠. 이렇게 개척자처럼 이렇게 뛰어들었고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 ETF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ESG 적용 기준을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뭐랄까요, 복잡하다기보다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자료를 뭐 필요하시면 ETF 구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그냥 뭐 하시고 못 구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그첫 번째 보시면은 그 ESG 적용 기준에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골드만삭스의 ESG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쓰고, 두 번째는 MSCI ESG 프레임워크라는 걸 써서 이 ETF 선정할 때 요런 기준을 가지고 ETF 종목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뭐 얘는 안 끼는 데가 없죠. 12년 동안 ESG를 연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GS Sustain ESG 시리즈라는 거를 계속 발간하고 있고요. 요거는 뒤에 사진이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림을 그때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그 ESG 매트릭스가 그렇듯이 골드만삭스도 이걸 하는데, 얘들은 되게 많아요. 그 51개의 그 ESG 평가 항목을 산업별로 뭐 다르게 지정하고 해서 이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런 게그 51개를 쓴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도 20에서 21페이지 참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굳이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뭐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알아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해주고 할 거니까, 그리고 MSCI가 또 하기도 할 거고. 두 번째, 이제 MSCI가 하는 방법을 보면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첫 번째는 산업별로 알맞은 그키 이슈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키 이슈마다 산업에 미치는 비중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뭐 opportunity, controversy, 뭐 이런 그 관점에서 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이 기업의 ESG 점수를 매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 구조, 당연히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약간 MSCI 쪽이 조금 뭐랄까요? 키가 좀 단순하다기보다는 좀 작잖아요. 51개 대 37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골드만삭스하고 MSCI 거를 다 해서 다 해보니 ESG를 평가하는 항목은 매우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결과를 봐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즉 이제 산업 내 대장 기업들의 높은 기업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높은 등급을 점수를 높게 받았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 소결론. 아까 말한 그 처음에 말했던 게 이제 소결론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기 있는 ETF가 늘어나면 이제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고 골리앗들이 다윗을 이기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서 거대 기업이 여전히 그 스몰캡 기업들을 이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인 이제 뭐그 마켓캡이 크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계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에도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런 게참 소형주를 좀 좋아하는 분들에게서는 좀안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여기 상단에 이제 보시면 이 ESG 중에서 이제 E, 인바이러먼트 쪽에 이 대표 항목이 기후 변화인데, 이 기후 변화와 관련 혁신 기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많이 급등한 것도 이러한 ETF들 쪽도 많이 편입이 된것 같아요. ESG ETF도 그렇고, 뭐 아크 쪽도 그렇고, ETF 쪽에서도 많이 저걸 했고, 그 다음에 그 JP모건 체이스가 그런 거 했잖아요. 이거 약간 좀 그렇지만 뭐 매도 그 의견 냈다가 그 지나고 나니까 막 200달러 밑에서 막 먼저 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 보시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아닌 골리앗.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순서대로 지금 말하는 거죠. 존슨앤존스,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알리바바, TSMC, 뭐 삼성전자와 같은 골리앗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비중이 MSCI ESG 리더스 인덱스의 비중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월등히 앞서요. 5.79%로 월등히 앞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가 상승 그 뿜어내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알파벳이죠. 이게 구글 A주와 이제 C주가 이렇게 C주가 먼저 등록돼 그 비중이 좀더 크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있고 비자, 그다음에 제가 20개까지 뽑아놨는데 맨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마스터카드, 인텔, 홈디포에서 이제 미국 기업만 쭉 이렇게 순위를 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퀍이 들어간 거는 얘네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이제 석유 쪽이 좀 힘들면 뭐 뭐랄까요?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얘네들이 더 많이 그 태양광 쪽을 투자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게좀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저도 구체적인 거는 좀더 살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보면은 요 오른쪽 그림을 봐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자 하죠. 이 그러니까 기후 변화 관련해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높은 비중의 그린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은 없다. 이거는 이제 이 그림으로 말해줄 건데요. 잠시만요.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 그림에 고 해당하는 이 결론의 그림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오른쪽 상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그 위치한 기업이 아무것도 없죠. 현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완전 ESG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점수가 높은 기업들을 뽑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테슬라처럼, 카본이 적게, 로 카본이죠. 로 카본 특허 개수는 정말 작지만,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되게 작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거의 100%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 테슬라밖에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그린에 관련된 건 많지만 이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왼쪽 여기가 이제 그린 레비뉴 해서 이 녹색 매출, 환경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쪽을 이렇게 올라갈수록 매출이 높은 건데 거의 테슬라가 위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베스타스 윈드 이렇게 해서 이 풍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들 위주로 조금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허 쪽이 높은 회사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제일 많이 돼 있는 게 도요타, 한국의 LG 케미칼. 아, LG화학이죠. 뭐 케미칼이라 그래요. 좀 그렇네. LG화학, LG케미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너럴 일렉트릭이 들어가 있어요. 뭐 GE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조금 뭐좀 특이하게 봤고 삼성전자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혁신 기술은 이 MIT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규모의 경제가 높아질수록 이노베이션, 혁신이 어느 순간 일정 지나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글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논문을 보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대기업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테슬라, 토요타, GE, 포스코, 뭐 다임러,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ESG 관련해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쪽에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려고 할수 있는 거니까 이 특허 같은 거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의미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0년 뭐 ESG 트렌드 투 와치 이거 이제 MSCI에서 나오는 이 자료 여기를 보면은 이 다임러 이게 이제 MSCI 트렌드 투 와치거든요. 여기에도 PDF를 제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임러하고 로얄 더치쉘하고 뭐 토레이 인더스트리 이건 일본 기업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 이제 잠자는 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락이 새로 이제 ETF를 또 설정하기도 할 거고 뭐 하겠지만 기존 ESG ETF에는 어떤 데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 레포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스트 인 클래스 ESG 전략을 쓰는 ETF 5개와 그다음에 테마 ETF 4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UN 기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UN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UN 기준 ESG ETF는 4가지 분야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General Integration Strategy를 쓰는 거, 두 번째가 Best in Class와 Positive Screening Strategy를 쓸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뭐 ESG 테마 스트래티지, 네 번째는 익스클루션 스크리닝, 뭐 이렇게 해서 이 전략을 사용해서 점수가 8.5점 이상, 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스크린해서 나온 그 ETF가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가 iShares ESG MSCI US Leaders ETF예요. 이거는 제가 그 장전 시황에 이야기할 때그 핀란드의 이제 연기 그쪽에서 그 연금보험공사에서 그 처음에 그 8억 5천만 달러인가 그 투자한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ETF에 그 들어갔던 거고, 이두 번째는 이제 엑스트레스 MSCI US ESG 리더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머징이죠. EM. EM이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시아 환태평양 뭐 ACWI 중에 뭐 USE를 제외한 뭐 ESG.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럽 쪽하고 뭐 이런 아시아 뭐 이런 쪽 들어간 게 다섯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례로 처음 보면 그첫 번째 이제 SUSL 이 ETF가 미국의 이제 그 리더하는 ETF잖아요. 투자 대상이 이제 미국 ESG 리더를 하는 거고요. 얘가 제일 큰 규모죠. 그 아까 말한 그총 운용 자산 AUM이 19억 2,600만 달러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루 아한달이한달한달 거래량이니까 아까 말한 그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닥 그렇게 높진 않는 것 같고 보수율은 0.1%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상태고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10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여기에도 아까 MSCI 그 리더 순위도 순위랑 거의 비슷하죠. 이걸 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9%, 알파벳이 5.9%, 뭐 존슨앤존스 2.7% 이런 식으로 비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투자하는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SUSL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USSG 이거는 이제 이것도 미국 ESG 리더죠. MSCI 그 쪽을 하는 쪽이고 여기도 뭐 요건 거래량이 조금 더 많네요. 아까보다 거래량이 더 많고 규모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 뭐큰 여기 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률도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뭐 종목이 비슷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1위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편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SG. 요거는 이제 투자 대상이 이제 이머징이죠. 이머징 리더니까 당연히 아까 알리바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가 11.9, 텐센트가 9.0, TSMC가 8.7. 오히려 그 최근에 이제 뭐 이머징 그쪽그 투자 대상을 좀 확대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많은 게 이제 텐센트 쪽인데 텐센트 비율이 높네요. 알리바바 저는 알리바바는 과거에 가지고 있다 이제 좀 매도를 해서 알리바바보다는 텐센트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쪽이 텐센트가 상당히 높은데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KWEB 샀거든요. 그냥 텐센트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지금 홍콩 달러로 바꿔서 텐센트 살려니까 환전을 두번 거쳐야 되고 귀찮아서 좀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중이 들어간 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근데 뭐 수익률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미국을 제외한 ESG. 요것도 당연히 또 순서가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SAP 독일 그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로시죠 로시 그 제약회사 요런 게 들어가 있고 ASML 홀딩스 좋은 그 반도체 노광장비 회사 뭐
토탈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알리안츠,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일단 워낙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이 수익률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완전 제로네요. 네, 뭐, 설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런지 미국 아니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것도 거래량 없고, 없죠. 뭐, 그냥 있는 것만, 있다고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없으니,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사도 팔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달 평균 거래량이 1,480일쯤 이거 어떻게 해? 일단 뭐 이런 상태고요. 여기도 이제 기업은 비슷하죠. 순위가 조금 다를 뿐. 뭐 이렇게 해서 5개 그냥 이거 설명한다고 해서 이거 살거 아니니까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아까 말한 ESG 테마 ETF.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ETF는 뭐가 있냐? 먼저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 이게 이제 ESG를 정하기 위한 UN의 2030 아젠다, 뭐, Sustainable Growth,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첫 번째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뭐, 굶주림,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굶지 말아야 되는 거. 뭐, 굶주림. 이런 게 헬스, 뭐, 좋은 양질의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 중에 실제 이제 투자에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료에도 또 나오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이 좀, 설정량도 크고 이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제로 헝거, 클라이메이트 액션, 이 기후 관련 이제 행동, 기후 행동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디파이낸스 넥스트 젠풋 어그리컬처 ETF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젠더 이퀄러티니까 성평등 뭐 이런 거죠. 이거와 관련된 그 SBDR, SSGA 뭐 이런 그 ETF가 있고요. 젠더 성균형, 이런 ETF가 있고, 세 번째는,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이 클린 에너지, 그 다음에 클라이메이트 액션,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세 번째에 그 iShares의 이 클린 에너지 ETF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마지막이 열세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 열세 번째에 해당하는, 아까 요것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 기준에 의한, 이게 알프스예요, 알프스. 알프스 클린 에너지 ETF. 알프스를 클린하게 한다? 뭐 이런. 어쨌든 알프스라는 그걸 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ETF를 ESG 테마 ETF에서 이제 설정, 애들이 그 탑픽으로 삼은 거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이쪽은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아직까지 안 많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블랙락의 첫 번째 ETF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하죠. 약간 독특하게 진짜 테마형이기 때문에 약간 커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규모가 일단은 작고 보수율도 높죠. 테마다 보니까 0.3%로 이제 보수율이 아까 0.1짜리들보다 0.3이니까 3배가 높은 그런 ETF고 수익률도 아직 뭐 미미한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보유 종목 중에 코르테바라는 게 있어요. 코르테바. 이런 ETF에서는 종목을 하나 이렇게 잘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코르테바라는 게 이건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코르테바에 집중. 이거를 저는 이제 코르테바에 꽂히 그아 이걸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코르테바가 이렇게 써놨죠. 이 식물 DNA를 바꿔서 농업의 기술 접목하는 푸드테크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라운드업이라는 뭐그
경쟁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제초제를 쓰는 거랑 관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라운드업 경쟁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구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초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라운드업이 이제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코르테바가 해당된다는 거고 이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물 DNA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사가 좀 내용이 좀 이상하네. 라운드업에 대한 불신은 코르테바에게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게 처음 말한 게 제가 맞죠? 일단 여기 보시면 아까도 처음에 푸드 테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비욘드 미트든 최근에 이제 뭐 상장한 그 중에 이제 비욘드 미트가 화끈했다가 조금 밀렸잖아요. 그 수익이나 다른 데서 워낙 뭐 빠르게 타이슨 푸드든 빨리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경쟁이 이제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밀렸는데 매출은 뭐 계속 성장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레드오션처럼 너무 경쟁이 심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푸드테크 쪽에 많은 이제 좀이 트렌드가 좀 쌓이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특히 농업 관련 기술에 17억 달러가 170억 달러가 투자가 되었고 이는 이제 18년 대비해서 45%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그 코르테바 주가가 최근에 괜찮았죠.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한번 뭐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티커도 쉬입니다. 쉬. 여자, 여성. 티커 자체도 이제 여성이고요. 성평등 ETF. 요거에 이제 이것도, 요건 그래도 거래량이 앞에 것보단 좀 많긴 한데,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이 성평등이라는 게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CEO나 이사회에 여성 임원, 여성 사장이 들어간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비자, 뭐 존슨앤존슨, 홈디포, 페이팔, 뭐 웰스파고, 월트 디즈니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미국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 그 ETF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규모도 그렇고 이것도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그래서 이 성평등 관련해서 여기에 자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1년간 데이터를 봐도 여성이 리더로 있거나 이사회에 포함된 기업이 ROS, 뭐 ROA, ROE가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여기 위가 이제 그 CEO가 들어간 리더가 있는 그 회사고 여기는 이제 BD니까 보드 그 뭐죠? 이사회 참여가 있는 기업들이 그 상위가 하위 25보다 이렇게 월등히 좋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성평등과 관련한 기업 이익이 높을 확률이 21%만큼 더 높고, 또 이제 어떤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ETF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ESG 성적도 더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로스쿨의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점수도 이사회 여성이 3명 이상인 곳이 점수가 아닌 곳보다 이렇게 점수가 더 B, 여긴 D고 B니까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뭐, 그 혁신성에서도 이더 높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의 참여가 높은 쪽이 좋고, 최근에 보면 AMD, 뭐, 리사수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IBM도 여성 CEO로 좀 바뀌었고, 이러한 여성의 전반적인 뭐랄까요? 어떤 창의성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생각 못한 거를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조직의 어떤 유연성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영향을 준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이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인데, 요거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되죠. 이뭐 신재생에너지다 보니까 규모가 좀 되고요. 수익률도 꽤 괜찮고, 뭐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지멘스 뭐 나와 있죠. 아까 말한 그 베스타스 윈드 그 풍력 회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63%, 전력이 37%. 이런 거는 뭐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 ETF니까 다들 개념은 이해하고 계실 거고, 요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도 이제 클린 에너지. 요거는 이제 좀 클린 쪽인데 조금 더 섹터가 다양하죠. 알프스 클린 에너지 ETF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슬라가 들어가 있죠. 테슬라가 9.3%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좀 특이한 ETF다 보니까 수익률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네 가지 ETF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린 에너지 ETF 관련해서 이 8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요 ETF 있잖아요. 많이 하는 ETF가 이 인베스코 와일드 힐 클린 에너지 ETF를 많이 한다고 해요. 여기 이 운용 자산 규모는 두 번째인데 보수도 꽤 높거든요. 얘네들은 보수 엄청나잖아요. 이 보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걸 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그 중국에 그 니오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다고, 두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3.45%로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얘를 좋게 안 보더라고요, 얘를. 그래서, 혼당 뭐, 주가도 엄청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갉아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라리 첫 번째 걸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긴 하는데, 첫 번째 테슬라 높은, 뭐 그쪽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주저리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나름 ESG ETF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다들 좀뭐 이제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가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준비한 거고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냥 다 좋은 레포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SGU를 수하면 괜찮을까요?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는, 안에, 구성 종목이랑 이런 걸 좀, 뭐랄까요, 뜯어봐야겠죠? 구성 종목 이런 걸 좀,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은 ESGU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점수 면에서 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은 아까 이거 한번 봐 보면은 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8.9%인데, 쟤를 한번 보죠. 쟤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5%, 애플이 들어가 있네요. 애플이 4.9%, 아마존이 2.9%,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고, 뭐 JP모건 체이스. 그러니까 약간의 MSCI 기준은 그렇게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ETF, 그러니까 아까 ESG는 그런 가이드라인 점수 그 순위 그보다는 좀 다른 게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느낌이네요, 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ETF도 어떤 트렌드를 타다 보니까
트렌드를 타다 보니 그쪽으로 이제 ESG가 더 많이 설정될수록, 만약에 더 많이 지금 설정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설정이 되면 얘네가 설정되는 순간 또 거기에 순서, 그 ESG 관련 그 순서대로 그 기업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 기업을 또 채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다 보면 그 기업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VOO처럼 뱅가드 ETF 뭐500 전체를, S&P 500 전체보다는 좀더 이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수수료 부분은 글쎄요, 뭐 수수료까지 따지면은 뭐 인덱스 ETF가 워낙 싼 거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수수료는 그 인덱스 ETF를 따라갈 수는 없고, 그 규모가 커지면 원래 규모가 큰건 조금 이제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이게 늘어나고 그러면은 약간의 그 이런 펀드들만 좀그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S&P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락이 말하는 대로 올해는 ESG 쪽으로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ETF가 설정되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 레베카 킴님 말씀대로 이제 ESG ETF 여기를 다그 들어가서 까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좀 그런 것 좋은 거나 뭐 순위 높은 거를 한뭐사 그래도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시는 분은 이제 이걸 하는 거고, ESG ETF를 뭐 제가 뭐막 추천하는 거는, 예, 뭐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스크린해서 종목 다 분석해서 그 종목 중에 하나를 한뭐몇 개를 이제 선정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대형주 거의 다 속해 있어 있잖아요. 모르는 기업 없는 상황이죠, 그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자료 본건 이틀이 처음이라 이렇게 소개한다고 저 아까 제목 자체도 같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달았어요. 종목도 이제 뭐 거의 모르는 종목은 아까 말한 뭐 하나 설명해드렸죠. 그거 정도 이제 저도 하나 그냥 캐치한 거고요. 아, 뒤에 들어오셨나 봐요. ESG 유입 자금이 실제 늘어나고 있냐? 제가 이거 앞에 다 설명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ESG 2015년부터 해서 이렇게 총운용 자산 규모가 늘었고 이렇게 늘었죠. 그다음에 여기 2019년까지 50억 불이고,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30억 불 늘었고, 이 2019년 중반까지 25억 불이었는데, 예, 6개월 만에 그 25억 불이 더 늘고, 이거는 지금 뭐 2개월도 안 됐는데 30억 불이 늘었대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밀려온다는 거를 앞에 못 보셔서 질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10시 50분이네요. 네. 네. 자. 뭐, 더 궁금하신 거 없으면, 혹시 이제 뭐, 아까 말한 자료, 뭐죠? 이 SK증권 이 자료, 예, 이 자료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이 많으면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제가 뭐, 링크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거 저도 막 버벅거리면서 한 거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